안녕하세요. 감놀이사입니다. 오늘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태양광, 휴대용 태양광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노지 200W 태양광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이즈하고 휴대용치고는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한 십몇 킬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많이 소개하던 휴대용 다이펑 접이식 태양광이고 200W 요 제품이 지금 네노지 거. 네노지 200W 태양광이에요, 휴대용. 근데 이제 틀린 점이 이 제품은 플렉시볼이고 이 제품은 유리 판넬이에요. 그래가지고 2단으로만 접어가지고 200W인데 돼있고 BWM이 내장이 돼있어요. MPPT는 아니고 그 사이즈가 이렇게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죠, 사이즈가.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고 유리 타입이다 보니까 좀 큽니다. 당연히 내구성은 플렉시볼보다는 훨씬 좋겠죠. 유리 판넬이니까. 그리고 한 번만 접으니까 되게 내구성 같은 게 좋겠죠. 말 필요가 없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요. 뭐 들고 다니려면 차에 어차피 운반하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고 중량이 약 14kg 나옵니다. 중량이. 무게도 좀 무거워요. 사이즈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11.1A 149W 열심히 생산하고 있어요. 와 대박이다. 이 12월달 놀래가지고 지금 카메라 드는 겁니다. 151W 대박. 대신 이런 케이스 같은 게 상당히 잘 되었어요. 케이스가 좀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장점은 있어요. 여기 먼저 기존에 제가 맨날 추천하는 플렉시블 태양광을 먼저 하나 세팅을 했어요. 지금 이 날씨에 지금은 10.3A 나오는데 조금 전에 설치할 때 보니까 11.2A까지 나왔어요. 150W 정도. 지금 139W 나오네요. 네노지 제품도 옆에다 한번 설치해 볼게요. 태양광이 바깥쪽에 있네요. 태양광이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케이스가 되게 좋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좀 있는데 저도 인자박스 오픈을 해보니까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몰라요. 여기 보면 PWM이 내장이 돼 있고 이렇게 전선이 있고 이 부분 이거는 잘 됐다. 마음에 든다. 침대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좋네. 이거는 각도 조절판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접촉은 집게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 휴지 내장되어 있는 선이고 지금 보니까 금방 설치했는데 PWM인데 200W지만 9.7A PWM치고는 상당히 잘 나와요. 9.7A 지금 생산하고 있고 129W예요 대박이다. 생각보다 충전 용량은 엄청 잘 나옵니다. PWM인데 129W 같으면 MPPT로 바꾸면 좀 더 잘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MPPT 설치해놓은 거는 139W 나오고 이쪽에 지금 PWM 네노지 거 200W 제품은 지금 129 대충 이 두 제품이 10W 정도 차이 나요.
좋다. 아, 최고다. 지금 130W 에너지 130W 지금 생산되고 있고요. 바로 옆에 다이펀 거는 139W 전기 생산하고 있어요. 확실히 휴대용이고 유리 판넬이 해가지고 그 이 마감 같은 데는 엄청 좋아요. 오,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든다. 마감 좋은데요, 마감은. 오, 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각도 좀 더 세우고 싶으면 각도 조절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각도 조절 가능한 게 마음대로 각도 조절 좀 해봤습니다. 133W 여기하고 6W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각도 조절 좀 하니까. 오, 괜찮은데? 중량하고 들고 다니는 것만 빼면 괜찮은데, 저기 넓게 펴져 있고 이거는 좀 높고. 오, 길이 이상으로 괜찮은데요? 솔직히 너무 중량하고 들고 다닐 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별 기대 안 했거든요. 오, 이거 솔직히 기대 안 하고 봐서 그런지 BWM치고는 오, 펼치고 난 다음에는 공간이 오히려 제비식 다이펑크보다 나아요. 제비식보다 펼치고 나면 공간이 오히려 작게 먹어요, 공간은. 근데 이제 이동할 때 차에 그거 들고 다닐 때 최고 단점이죠, 캠핑 갈 때. 그것만 아니면 제품 튼튼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량이 여기는 5kg가 안 되는데 여기는 14kg 되니까 한 3배 정도 중량이 무거워요. 특히 유리판이니까 당연히 플렉시블 장점도 있겠지만 유리판 장점도 있어요. 수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훨씬 튼튼하겠죠, 수명 쪽에서는. 좋고.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금액대가 비슷한 거 알고 있거든요. 야, 차에 공간적인 제약하고 그런 것만 영향이 없고 들고 다니는 거 노지캠은 바로 옆에서 하니까 그럴 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데요. 지금 여기 다이펀 거는 용량이 105W가 나와요. 네노지 거는 85W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태양광 컨트롤러가 PWM하고 MPPT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 6W 전후. 근데 같은 200W 치고는 둘 다 비교해보면 지금 상당히 괜찮게 나오거든, 이 날씨에. 제품은 계속 지금 테스트 해보고 커피 또 한 잔 끓여 먹고 그랬는데, 아, 진짜 중량하고 휴대성만 알면, 아, 정말 괜찮은 제품 같은데. 왜냐, 유리 판넬이고 그런 것도 하면 좋은데 참 휴대성하고 중량이 가장 걸립니다. PWM인데 이 정도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가을 끝난 것 같아요. 부산은 이제부터 이제 김장철이 시작하거든. 서울 그런 데는 지금 김장철이 시작했겠죠. 야, 근데 이 날씨에 정말 둘 다 태양광 생산을 엄청 잘하네요. 150W가 넘고 PWM은 130W가 넘는다는 게, 와, 놀랬다. 아까 순간적으로 영상에서 못 찍었지만 요 뒤에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PWM이 140W가 싹 넘었었거든요. 네노지 태양광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다이펀 거는 옛날에 또 몇 년 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테스트 해본 것 중에 태양광 휴대용 태양광 판넬 중에 200W 중에서는 최고, 이때까지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와, 오늘은 지금 네노지 거는 새 제품이고 다이펀 샵 휴대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가까이 됐잖아요, 제가 사용한 지가. 오, 잘 나오네요. 잘 나옵니다, 둘 다. 의외적으로 대박입니다. 자, 좀 이따가 오늘 테스트하는 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정말 잘 나와 오늘. 몇 와트 나오냐? 130W 계속 130W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40W, 요 다이펀 거는 140W, 네노지 거는 130W 정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28W 이제는 여기는 꾸준하게 140W 테스트 시작한 지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테스트 마무리하고 보면 지금 용량 차이가 PWM하고 MPPT 딱 보통 교체하고 나면 이 정도 양이면 한 5W에서 10W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MPPT로 바꾸게 되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성능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에너지 거는 기본적으로 MPPT가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고 PWM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펀 거는 제가 EP솔라 MPPTO 세팅을 했거든요. 꽤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